해마다 나이를 한 살, 두 살, 세 살 먹는 게 싫어서 쌀을 안 먹는다. 네. 한 살, 두 살. 아니에요, 안 그래요. 네. 그건 아니고 제가 데뷔했을 때는 제가 목 먹으면은 살이 찐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, 저희 매니저분은. 근데 사실 저 그때는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못 먹게 하는 것도 좀 있었어요. 그래서 한 10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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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뭘 드셨어요? 그리고 방송국에 보면은 자판기 커피가 있었어요. 그때 당시 굉장히 달달하고 믹스커피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릴 때 몰랐지만 당이 떨어졌었나 봐요. 그러니까 그 달달한 거를 밥처럼 먹었던 것 같아요. 음료를 주식으로 드신 거예요? 네, 그러거나 이제 제가 너무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퍼져 있으면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갖다 주세요. 그럼 그거 하나 먹고 반짝 또 한 3번 빡 하고 이제 또 다시 이렇게 기운 없는 그런 게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. 두 번째 이슈도 굉장히 놀랍습니다. 뭔데요? 이게 말이 되나요?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몸무게 오차가 1kg 안팎이다. 에? 아, 이게 사실입니까? 네, 그래요. 저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데뷔 때 45kg였는데 지금은 한 46? 저도 이제 가수 생활을 하면 시즌이 있군요. 비시즌이 있으면 네네네. 앨범 낼 때 시즌이잖아요. 이때는 저도 이제 뭐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비시즌은 최대한 저도 좀 풀어주거든요.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5kg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, 사실 그거는 네, 평생 1kg밖에 오차가 안 난다는 거는 이거는 네. 야식이라든지 뭐 가끔 이게 야식 안 먹죠. 그러니까 저녁 6시, 7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죠. 어떻게 그래요? 일부러 7시 이후에 먹지 않아요? 맛있게 먹으려고? 일부러 야식 먹으려고. 맛있게 먹으려고. 11시다. 그때 먹으면 어떻게 자요, 잘 때? 너무, 너무 뺏기지 않아요? 포근해요. 내 몸이 포근해. 내 몸이 좋아지고 그래요. 진짜? 피부 관리 비법으로 오전에 스케줄을 절대 잡지 않는다. 그리고 낮 12시까지는 무조건 잔다. 우와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그렇죠. 네, 왜냐하면 그때는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. 저는 예전에는 잠을 못 자도 그냥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잘 좀 못 자면은 딸 사람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얼굴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안 나가는 게 나를 위해서 더 좋겠다. 그래서 그리고 약간 그런 보상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릴 때 뭔가 이렇게 좀 잠도 못 자고 뭐 힘들고 막 이랬던 거에 대한 거를 나는 지금은 조금 편해야 돼. 편해도 돼. 뭐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오전에는 일 안 잡죠.